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아가씨. 다시 할까요? 아니, 아가씨가 할게. 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탈원전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통령은 응답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어제 오후 1시 30분 국회, 학계, 학생, 산업계, 지역, 시민단체 등이 뜻을 모아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 5기 건설대계 촉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단 하루 만인 오늘 오후 3시 현재 4만 5천 명의 국민들께서 서명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한때 접속인이 너무 많이 몰려서 서명 사이트가 일시 다운되는 현상마저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서명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안 열려요. 이거. 지금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4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 4만 5천 72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탈원전을 한다고 주장하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이다, 원전이 60년간이 문제없다는 말로 기만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원전 고사 정책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계십니다. 얼마 전 두 차례에 걸친 공인된 여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원전의 유지 및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듯이 본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에는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분노가 용솟음 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탈원전은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원자력진흥법, 전기사업법, 저탄소 녹색성장법, 에너지법 등 수많은 실정법에도 위반하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이미 1조 원 가까이 투입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십시오. 고사 직전의 원전 업계와 지역 주민들의 피눈물을 이제 걷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기막힌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탈원전은 안 된다는 민의를 정확하게 청와대에 전달하고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조언에도 부족한 여당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과 원전 마피아들의 거짓 선동이 끝이 없다는 망발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서명운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을 모독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40년간 고장 한번 안 났다고 칭찬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이끌어온 대한민국 원전 전문가들을 마피아라고 모독한 여당 원내대표의 망언은 현 민주당 정권이 에너지 과학을 얼마나 삐뚤어진 정치 신념으로 재단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대한민국의 전문가 집단을 통째로 마피아라고 매도하는지 그 명확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를 내놓고 반드시 사죄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얼마 전 낙하산 인사가 빚은 KTX
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원전 산업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보면 제2의 KTX 탈선 사고를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안전을 제일로 삼겠다면서 집권한 이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원전 기관에서 원자력 전문가들은 모두 쫓겨나고 핵심 용어조차 모르는 비전문가의 편향된 탈핵 이념으로 가득 찬 탈핵단체 출신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마추어 낙하산 인사들이 원전의 안전을 결정한다니 국민들은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만일 이러다가 원전 사고라도 난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대한민국의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를 훼손하며 미래를 말살하는 탈원전 정책을 여러분의 서명을 통해 포기시켜 주십시오. 신한을 3-4호기에 즉각적인 건설 재개를 명령해 주십시오. 서명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서명해서 보내주실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okatom.org okatom.org로 들어오셔서 몇 번의 클릭만 하시면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지켜주게 될 본 서명운동에 온 국민께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머리 숙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 원자력 분야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많은 그 국민들께 많은 경각심을 좀 고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